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게 환난과 고통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한 죄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하면 바알. 바알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오고 하늘을 다스리는 비를 주는 신이라. 또 아세라를 또 그들이 바알의 어머니로 믿고 있는 아세라까지 섬겼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온 천지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었다, 환난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파 중에 마노아가 있는데 그는 임신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노아는 남편이고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마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삼가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바로 포도주, 독주,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며 세 가지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랬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랄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머리카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하는 것을 외모상 머리를 보고 또는 그가 먹는 음식을 보고 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실인은 표시가 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나실인은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레위 지파 아닌 지파의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얻는데 삼손은 자기가 자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이는 처음부터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음식이나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인 나실인 그리고 특별한 나실인 일반적인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나실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나실인이나 똑같은 것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나실인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중요한 사명은 바로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할 자. 예, 블레셋 나라에서 구원할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삼손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블레셋 나라를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이 이 성경에는 세 사람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에서부터 부른받은 나시린, 이 나시린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함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들 오늘 삼손, 삼손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부르심을 준 사사입니다. 삼손은 또한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 바로 나시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나시린,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 사사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함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 삼손은 실패한 자냐 성공한 자냐, 성경이 여러 목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삼손은 성공한 나시린입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애국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저가 이방 여자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삼손은 그런 그 악의 소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도저히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삼손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두 가지를 실패했죠. 두 가지 실패한 것 중에 바로 첫째는 사자를 찍어서 죽은 사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거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의 사체를 찢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에게는 또 한 번 실수였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머리가 잘린 거, 그게 삼손의 실수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가 두 눈이 빠지고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고 그가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블레셋 감옥에 있는 삼손에게 삼손이 머리가 자라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삼손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과 하나님이 삼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머리가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자라게 하셨다 하는 것이 삼손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래서 소녀에게 그러잖아요. 소녀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지금 나의 재주를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나를 다곤의 신전에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럽니다. 그게 삼손의 마지막 소녀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마지막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삼손이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그날에 다곤 신전에서 죽은 자가 3천 명이라 살아 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사사기 17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전곡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삼손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나 비웃음을 당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시편 1편 1절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에 깊이 빠져서 돌아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구원할 자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세상 말로 말하자면 저희는 장수입니다. 장수. 졸병이 아닙니다. 졸이 아닙니다.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는 장수의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장수의 기질과 배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생활하다가 보면은 중대장, 소대장들은 그들이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우리 사병이 받는 훈련이 달라요. 저도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6개월 받았는데 하사가 받는 훈련은 다릅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받는 이 병과의 1병, 2병 그분들은 4주만 받잖아요. 근데 하사는 6개월을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소대장 그리고 중대장은 여러분 전문인 지휘관 훈련을 받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휘관입니다. 장수입니다. 장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을,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